이게 감자입니다. 감자. 작년에 농사 짓어서 먹던 거.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면서 먹었는데 이렇게 싹이 많이 났어요. 감자는 싹이 금방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싹이 많이 났는데 이 감자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게 시감자가 되느냐고, 이거 심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제가 한번 심어봤었어요. 심어봤고, 그리고 두번 심었었는데, 처음 심었을 때는 이게 아예 싹이 안 나왔어요. 싹이 안 나오고, 뭐라고 썩었는지 어쩐지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제가 심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싹이 나오고 감자가 자라긴 자라는데 이 알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알이 작아서 아, 이거는 시감자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된 거는 버렸거든요. 이게 감자 싹난 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리는데, 근데 제가 아는 분은, 그분도 농사를 짓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먹다 남은 감자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씨를 한대요. 근데 이상한 건, 이런 감자 씨를 심어도 감자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 예, 감자가 알이 아주 굵고 주먹만 하대요. 그리고 그분은 씨감자를 사지를 않는데요. 항상 이렇게 감자 보관해서 먹다가 남으면은 그걸 갖다가 다시 봄 되면은 또 씨를 하고, 이렇게 씨를 하고, 이게 눈이거든요. 이게 감자 눈. 이게 여기가 이게 여기서 눈에서 싹이 나오는 건데,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이 정도 잘라가지고 심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시감자 사지 않고 감자 씨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거 보니까 씨가 되기는 되나 봐요. 근데 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리고 크고 작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패였거든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되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런 감자가 있으시다면은, 뭐, 시름 삼아 한번 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는 심지 말고. 저도 올해 시감자 역시 살 건데, 시감자는 시감자대로 조금 사고, 그리고 여기, 이 지금 감자 남은 거, 이것도 제가 한번 실험으로 또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그때 뭐, 한번 심어보고, 영상 또 찍어볼 거거든요. 이게 과연 날지 안 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한번 두고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감자가, 나겠죠? 한번 심어보고, 일단은 심어보고, 이것만 심어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두 가지 종류. 씨감자, 사서 심고,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에 먹던 감자, 남은 거, 이것도 역시 심어보고,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씨감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